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That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비스타츄 컬투쇼 소상공인 기살리기 특집 잘 만난다. 자, 정유리 유상규 균디와 함께 오늘 소상공인 기살리기 특집 살 만난다 살 만나. 아, 목요일 이 시간엔 저와 함께 늘 옆에 앉아서 조분조분 떠들어주는 멋진 열정적인 남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살 만나는 남자, 특히 목요일 더 살 만나는 남자 황철입니다. 자, 오늘 특집입니다. 네, 아, 특집. 특집. 어. 특집이에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네. 소상공인분들에게 늘 진심이거든요. 아, 맞아요. 컨디션은 네. 진짜 소상공인분들한테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어, 네, 여러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 맞습니다. 행복해야지 컨디션을 많이 듣고 더 행복해지고. 맞아요. 네, 바쁘다고 이제 뭐 핑계 대시면서 못 들어도 좋습니다. 네. 네, 잘 되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게 틀어놓으세요. 네, 틀어놓으면 네. 되니까. 오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기살리기 특집 살 만난다 살 만난다. 아, 오늘 방청석에도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소상공인만 소리 질러! 예, 컴온, 컴온. 아, 좋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이 살맛이 난다는 건 그만큼 이 돈이 제대로 벌리고 있다는 뜻이고 전 국민이 살맛이 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컬투쇼가 같이 힘써드리고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맛난다 살맛나 오늘 제목대로 소상공인 여러분 기분 좋게 세상 살맛나게 해드리려고요. 또 소비자들은 뭔가 살맛이 나게 돈 쓸맛이 나게 야. 저희가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살맛나는 행복 쇼핑 동행 축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함께하는 컬투쇼 소상공인 살리기 특집 살맛난다 살맛나. 그나저나 특집인데 심심하게 시작할 순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무려 우리 초대 가수의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치열 아닙니까? 야하, 자, 아쉽지만 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하, 자, 그럼 누굴까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딱 어울리는 가수. 딱 어울려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윤수현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와, 윤수현이다. 윤수현이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나게 박수. 동행 축제 모두 다 같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손님이 몰려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1월에 오는 손님은 일찌감치 와서 예쁜 손님. 2월에 오는 손님은 2탄 4탄 우리 집만 오는 손님. 3월에 오는 손님은 삼천 동자도 아는 손님. 4월에 오는 손님은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손님.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5월에 오는 손님은 오다가다 잠든 한글 손님. 6월에 오는 손님은 유난히 더 잘 주고 싶은 손님. 7월에 오는 손님은 진달 더위를 식혀주고. 8월에 오는 손님은 팔팔 끓는 속도 달래주네. 다 같이 온다. 여기저기 손님들이 몰려. 어디냐. 안녕하세요. 또 오실 거지요. 온다. 더 좋은 손님. 10월에 오는 손님은 시원시원 손이 벌써 큰 손님. 11월에 오는 손님은 십시일반 내 손님. 12월에 오는
실컷 매너 좋은 멋진 손님. Hey!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즐지어 오신다. 이 고장 저 고장 물 건너 이웃 나라 먼 나라에서 사계절 열두 달 끊임없이 손님이 몰려온다. 야, 제대로다. 야, 제대로다. 맞아 떨어지는 제대로 오늘 소상공인 아. 특집에 이분이 안 오시면 서운하죠. 오프닝 살맛난다, 살맛나. 살맛난다. 살맛난다. 네, 우리 윤수연 씨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태만상 꽃길 사치기 손님 온다의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자로 난리 났어. 2728님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흥 터졌어 막 이렇게 보니까 난리 났어요. 박봉규 씨, 윤 차장님 컬투쇼 초대 가수로 컴백. 역시 트로트는 윤수연이에요. 야하! 네, 아유 그렇죠. 그 러브 FM에서 윤수연의 네. 천태만상이라고 이제 프로그램 열심히 하다가 너무 컬투쇼 나오고 싶었어요. 같은 시간대를 방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잖아요.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예, 아유 자주 봐야죠. 이제는 예. 좀 이렇게 때때마다 우리. 그 전에는 그 방송하시기 전에 자주 저희가 모셨거든요. 예. 감사하게도 그랬는데 아유 진짜 너무나 반가워요. 2년 반 전에 뵙고서 진짜 오랜만에 콜트쇼 오는 그러니까. 거라 더 반갑습니다. 예. 쇼다는 여러분도 우리 반기는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의 기를 제대로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부에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끼와 흥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사장님 노래자랑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2부에는 소상공인 행반행전 노래 이어부르기가 있습니다. 전국의 사장님들 혹은 사장님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집 무슨 무슨 동네에서 이런 장사합니다. 내 친구가 하는 땡땡 가게 대박나라 이런 응원과 홍보 문구들을 함께 넣어서 지금부터 문자로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방송이 없어. 아, 네. 그리고 1부에는 쇼단원 소리질러와 함께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이 살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저희가 모두 많이 팔아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것들. 아, 컴온 장바구니. 아, 장바구니 많이들 담아두시나요? 예. 예, 저도 너무 많이 장바구니 담아두고 계산하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 장바구니에 진작부터 담아뒀던 것도 좋고요. 이거 사려고 몇 달째 비싼 걸 모으고 계신 것도 좋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것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보내냐? 아 여러분들 첫 번째 일할 시간이네요. 샵에 1077 50 뭐... 아 이거 연습을 서가 50원 시간이 아니, 연습이 안 돼 있었구나. 아, 50원 아, 50원 100원 150원 무료입니다. 예, 예. 자 갑니다.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수연 씨가 네.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 끝나고 나서 이제 알았다는데 디스크가 허리 예, 아유 허스크 허리 디스크 그 4번 5번이 예. 약간 돌출이 돼가지고 살짝 다리를 조금 쩔뚝대기는 하는데 그냥 허리가 좀 아프세요. 예, 예. 그런 부상 투혼을 또 오늘 발휘해 주시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너무 본인은 안 챙기고 열심히 일했더니 디스크들이 삐진 거야. 삐져서 아, 삐져나왔어. 삐져나왔구나. 근데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디스크가. 야. 저도 목 디스크 두 개가 삐졌어요. 그렇구나. 너무 계속 여기서 이렇게 와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달래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헬스장 예. 가서 좀 달래주세요 좀. 그러게요. 아 운동해서 그걸 예, 잡아줘야 예. 돼. 아 그럼요. 예. 너는 안 삐져나왔지? 좀 괜찮아요. 예. 역시 애들이 많이 달래주고 있어요 저는. 예예예. 예, 예. 예.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와주신 윤선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광고 듣고 쇼다는 소리 집부터 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We go. 와우컵. 저 다른 소리질러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것들. 아하. 이렇게 외치면 박수를 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눈치 보지 마세요. 정확히 치시면 됩니다. 박수. 예. 이게 눈치가 없어서 끝날라고요. 손님 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자, 다들 뭐 그렇게 사고 싶어 하시는지 장바구니에 네. 담아둔 것들 소개해 볼 텐데 사실 네. 지금이 뭔가를 사기에 딱 좋은 시기냐. 왜 그렇죠. 그러냐면 살맛나는 행복 쇼핑 동행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행축제가 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예요. 이게 뭐냐면 소비촉진을 통해서 내수도 활성화시키고 중소상공인 제품 인지도도 높이고 해외 수출까지 지원하는 아주 좋은 행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너무 놀랐어요. 야, 야, 와. 이게 왁 아니었어요 방금. 아. 비행기 이륙하듯이 깜짝 놀래라. 네. 기운이 자, 좋으셔. 우리 어떤 행사가 열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대 50% 야. 30%도 아니고 야 좋은 기회인데? 50% 할인 쿠폰도 발행되고요. 어머나. 타임 특가, 특별 할인전 등 마구마구 열립니다. 또 전국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판촉전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자 여기에 전국 16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야. 너무 좋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 추석 준비도 동행축제 행사를 이용해서 하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거죠. 아유, 10% 20%도 아니고 50% 거의 반값인데. 아, 이야. 거기다가요 이번 동행축제 개막식이 베트남에서 열렸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행축제 수출 상담회에서 총 1,288만 달러 한화로요 약 171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올렸고요. 나이스. 또 베트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팝업 스토어에 7일간 무려 2만 2천 명이 방문을 했대요. 아니, 아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나도 이렇게 이럴 때 사야 돼. 이럴 때 사는데 9월 우리 동행 축제 언제까지 하나요? 이거? 아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 이번 달 28일까지 계속됩니다. 9월 28일까지. 담아야지. 다양한 상품 할인과 이벤트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지금부터 쏟아나는 소리 질러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둔 것들 문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나요, 수현 씨? 자, 쇼핑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당 보충하시라고 달달한 초코라떼를 쏩니다. 야하. 아, 쇼핑에 열중하면 당이 떨어져요. 그렇죠. 장바구니 네. 담아놓은 거 문자 보내고 네. 초콜릿 먹고 얼마 좋아. 담았다 뺐다 열면 힘든데. 자 지금부터 문자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나 홍명남님께서 헉 저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거 좀 전에 주문했는데 곰탕이랑 꿀설기 콩가루 인절미요. 내일 새벽에 바로 온다고 맛있겠다. 하네요. 맛있겠다. 저 떡 찍어 먹으면 그죠? 예. 아, 맛있어. 콩가루 인절미. 신하은님께서는 장바구니에 로봇 청소기 담아놨어요. 로봇 청소기 비쌀 텐데. 네. 과수원 일로 바쁘신 부모님 댁에 놔드리려고요. 잘했다, 잘했어. 아, 저 대신 효도 지대로 하겠어. 요즘 로봇 청소기 좋더라고. 아, 그 똑똑해, 똑똑해. 제가 맞다 청소 안 했다 가면 그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청소. 아, 집 밖에서 하잖아, 집 밖에서 막 일하고 있다 한번 청소. 앱으로 되니까. 그럼 여기서 구석구석 하고 있나? 그럼 내가 중간중간 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와. 맞아요. 리포트가 와, 잘하고 있다고. 똑똑한 것도 많아. 동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딸기. 진짜. 네, 한 번씩 대화도 해요. 청소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안방부터 가라. 자 예지은 씨. 44 사이즈 원피스요. 44 사이즈. 사실은 새 아이 엄마가 된 후 28kg이나 쪄서 입을 수 없지만요. 언젠간 살 빼서 입으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오. 44 하면은 되게 날씬한 거 아닙니까? 저도 5인데요. 이게 진짜 유세 씨가 5예요? 4사는 그러면 어떻게 말하셨는데 4사는 허리가 한 23인치, 24인치 근데 예지은, 하실 수 있어. 예지은 씨 못 입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네, 걸어놓고서 목표를 딱 잡고서 그렇죠. 운동하면 더 좋죠. 28kg나 네. 쪄서 못 입는다 그랬으니까 28kg를 빼면 입을 수 있잖아요. 원래 44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예지은 님이. 예, 그렇죠? 예예. 네, 뭐든 목표가 있으면 좋으니까 꼭 몸매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목표는 강하게 잡아야죠, 높게 잡아야죠. 네. 자, 1249님은요.
저도 목 허리 디스크로 허리 잡아주는 쿠션과 허리 보호대 장바구니에만 넣어놓고 구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게 있구나.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지금 진작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었더라면 차 뒤에 여기에다가 미리 이것만 해줬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예. 아우 무조건 사시길 바랍니다.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예. 자 이혜미 씨. 네 이혜미 씨께서는 제가 제 이름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나왔어요. 깜짝 놀래라. 제가 치질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치질 방석. 아유. 원적외선, 치질 안마기, 거품 좌엽기 등이 담겨져 있네요. 치질 저리가! 아 치질 수술을 예. 앞두고 있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리 구매하셔야죠. 치열 저리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치질 수술을 잘하면 덜나지 않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관리 잘하세요. 네, 똥꼬 아파요. 치로님. 대추나무로 만든 고급 바둑판이요. 아, 바둑 두는 게 취미인데 아내 눈치 보느라고 100만원 가까이 하는 대추나무 바둑판을 장바구니에 넣기만 했어요. 아내가 바둑판을 또 사면 바둑판으로 뚝배기를 깬다고 했거든요. 아 너무 무서워요. 야 대추 100만원짜리 바둑판이면 와 대추나무가 비싸요. 아, 뭐 대추나무. 다른 나무면은 좀 덜 네. 비싼데 대추나무가 비싸구나. 대추나무가 아주 고급 나무 해가지고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아, 잘 몰라요. 그냥 한 얘긴데 바둑 두다가 이렇게 냄새 맡은 대추나무 하나 보다. 예. 그렇구나. 비싼데 너무 비싸. 바둑만 두면 되는데 모르게 비싼 걸로 사나? 어휴, 비싸다. 자, 김현수님은요 캠핑용 숯 담아 있어요. 혼자 캠핑을 가려고 아내의 눈치를 보는 중인데 아내의 눈치를 남편들 볼까요? 말 꺼낼 그 틈이 없네요. 말 안 하고 숯이 먼저 오면 불효령이 떨어질 텐데. 아이고. 아니 같이 가면 되지 왜 아내랑? 남편들은 아내 불쌍해요. 분이. 돈도 열심히 벌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숯도 그쵸 숯. 숯도 못 사. 숯 비싸요. 아 그래도 혼자 캠핑 안 가고 아내랑 같이 가면 돼. 남편이 돈을 예. 저희끼리 좀 진행하기 좀 놔두세요. 예. 여러 상황들이 있죠. 예예. 예. 아, 한 분이 계속 참견을 하셔갖고요. 예, 예. 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캠핑용 숯. 예. 아, 김현수 씨 사세요. 예, 사세요. 아니 직접 예. 만드시나? 만드시는 건 어떠세요? 사시고 당당히 얘기하세요. 숯을 만들어요? 예. 네네네. 지표 갖고. 더 욕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6006님. 네, 다음 주에 와이프 생일인데요. 갖고 싶어하는 다이땡. 헤어스타일러 담아놨는데 조금 비싸네요. 어쩌죠? 아 사세요. 요거 비싸죠. 요거는 제가 헤어스타일러. 저희 친누나한테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어느 정도에? 너무 좋대요. 저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후루룩 후루룩 하면은 머리에 이 뭐라 그럴까 웨이브가 아주 자연스럽게 세팅이 아 드라이랑 다른 거죠? 그 드라이도 되고 그 저 많은 것처럼 롤 네. 맞는 거 네. 드라이도 되고 많은 것도 많은 되고 거. 여기 이렇게 폼도 차지고 아 그게 옆에 끼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거? 아 그거 아 요거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좀 상당해요. 와이프랑 같이 다 쓰는 거니까 네. 뭐 남 쓸 일 없죠 제가. 예예 예, 그렇죠. 남 쓸 일 없어. 와이프랑 같이 쓰는 거니까 그냥 예. 한번 질르세요 이럴 때는. 야, 질르세요. 예. 생일인데 예, 정희수 씨. 네. 데님 셔츠요. 애기 옷 사는 건 바로바로 사게 되는데 제 옷 사는 건 왜 이렇게 고민될까요? 커커커커. 에 그냥 사세요. 네, 저도 약간 이해돼요. 또 애기 애기가 있어요? 애기는 아니지만 조카? 뭐 저희 뭐 회사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이런 거 괜찮아. 근데 내 사는 건 왜 이렇게 아깝지? 그때는 뭐 협찬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가 보다잉. 뭐 티셔츠 바, 뭐 아우 더워 하면 이제 이거 잘라 입고 하면 되니까. 아, 본인을 위해서 좀 쓰는 것도 그럼요. 좋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선물 해줘야지. 내 자신이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요. 예, 저는 요새 막 보상 많이 해줘야 됩니다. 운동도 좋지만 예. 자기를 안아주는 운동을 아침마다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나비 포옹법. 나비 포옹법. 아 토닥토닥. 아, 사랑해 이러면서. 그러면 또 사랑해. 따뜻한 기운이 올라가면서 하루를 산 힘이 생겨요. 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그런 적이 있어. 어. 막 팔한테. 베란다 뭐 밖에 보면서 고맙다 고맙다 아니 그 뒷모습만 보잖아요 저는 근데 자꾸 고맙다 아유 그래 고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무엇이노 봤더니 팔다리한테 고맙 몸한테 고맙고 예. 나를 또. 가고 싶은 데를 가게 해주고 예. 얼마나 발한테도 고맙고 맞죠. 얼마나 고마워 예. 고맙다 우리, 예. 이봐 고맙다 떠들게 해줘 돈 벌게 해줘서 고맙다 떠들게 해줘서 전두엽 고맙다 생각하게 해줘 전두엽 아유 고맙다 우심실 고맙다 우심실 좌심실 고맙다 우리 장바구니 고맙다 시비지장 고맙다 물건 많이 담게 해줘서 장바구니 고맙다 이렇게 예예 똥꼬야 고맙다 싸게 해줘서 아유 지금 아 고맙지 뭐 맞아요 장기들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연 소개하다 보니까 다들 사고 싶은 것들 많고 천태만상인데 윤수연 씨가 그래서 네 오신 김에
노래 한 곡을 더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자, 지금 디스크 부상에도 불구하고 네. 또 멋지게 무대로 나가고 계시는 윤수현 씨. 아. 진정한 프로가 아닌가 싶네요. 맞아, 허리 지금 허리 때문에 다리 살짝 저시거든요.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자, 네. 윤수현의 천태만사. 살맛 나는 행복 쇼핑. 동행 축제에 모든 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나같이 다시 한번 박수! 천태만사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네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에 부채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들어 택시 기차 저차 버스 번거 도자 구직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천태만사 인간 세상 사는 것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네 술판다 술장수 밥판다 밥장수 옷판다 옷장수 고기 채소 과일장수 구멍구 먹는 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시름 골프 복싱 크파도 말을 탄다 개수 짓짓는다 목수 아 돌 깎는다 석수 고라니 잡는 포수 귀천이 따로 있네 헤이 우르르르 아자자자자 컬투쇼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다같이 설교한다 목사님 연불한다 스님 가르친다 선생님 광고친다 의사님 책동동이 연예인 나다 지키는 군인 육군 공군 해군 대령대 특사 급수자 승병 의경 국무보는 국무원 업무보는 회사원 경비보는 경비원 청소하는 미범원 사짓는 노 부어 고기 잡는 노 부어 공사장에 잡고 알바 노미 치르고 약속해는 신머니 오기장에 할머니 달래맹이 추나물 풍나물 고사리 너다 강강복강 끼고 짚고 오셔서 하품 두품 때려서 생주 영돈 치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맨 말이 귀천이 따로 있네 헤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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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야. 들을 때마다 신기해요 진짜 너무 신나는데 야. 가사를 어떻게 다 외우지 이거 저거 거의 랩이에요 어. 네. 야. 와 진짜 대단합니다 한국을 빛낸 위인 이거 네, 야.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야, 그런 느낌이죠 현태만상 하고 나서 두루루 그냥 까먹은 적 없어요 가사? 최근에 약간 좀 허리가 아파서 허리랑 좀 약간 이게 좀 아, 고통이 신경이 쓰이니까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는 재판한다 하고서 이제 술 판다 이제 두 달락 하고 오르르 휘해야 되는데 재판한다 한 달락 끝나고 오르르 휘를 한 거예요 야 그래서 가수들 그럴 때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대에서 진짜 다 하는 가사인데도 한 번씩 이럴 때가 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런데 또 이게 중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가사거든요. 그치? 어머 이게 어디서 어디가 어디지 쿵짝쿵짝만 나오는데 그래서 코러스 듣고서 백수에서 백수 아, 놀고 먹는 백수 거기서 겨우 찾아 들어갔어. 찾아 들어갔어. 찾아 들어갔어.
야. 넌 어떤 야. 아, 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아유 전두 여봐 고마워. 우리 채채님께서 야 가게에서 출근 중인데 가게 출근 중인데 얼러리요 너무 신나요 이렇게 보니 다들 신났어 지금 얼러리요 예 얼러리요 야 김유미 씨 지금 부천에 비가 폭우로 쏟아지는데요 어. 이런 놀이까지 하심 조퇴하고 소주 먹고 싶잖아요 진짜 아 진짜 자, 오늘 소상공인 특집으로 우리 윤수연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연 씨는 뭐 워낙에 행사 같은 거 축제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분들 많이 만나보시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 제일 좋아하는 가수일 것 같아요. 손님 오니까. 맞아. 손님 온다. 이렇게 하니까. 예, 이제 어떤 행사장 가면은 부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게, 그러니까 자신이 파내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알리는 그런 부스들마다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지. 임하시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저도 아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대변에서 뭔가 그 손님 온다라는 노래를 부를 때 진짜 손님이 좀 이 축제장이 행사장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소상공인들의 희망. 수연 씨는 이제 저희가 일부 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허리 빨리 나으시고요. 네, 자, 수고하세요. 파이팅입니다, 수연 씨. 네. 정말 모든 자영업자분들 진짜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저희는 2부로 가요. 우리 수연 씨도 파이팅! 수연아. 너는 골프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두시 날춤 걸투쇼 아까 전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29만 7천원짜리 세탁이가 놀리고 말고 울다 말고 아끌 말고 에미션 번호까지 나오면은 또랑 치고 가재자 무조건 매 무조건 꼭 먹어 할 먹고 마당 세고 동전 줍는 행번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핫! 야하! 래퍼 태균 자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경제활력 캠페인 동행축제와 함께하는 컬투쇼 소상공인 기살리기 특집 살맛난다 살맛나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행번행정 노래 이어부르기를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국의 사장님들 혹은 사장님들의 가족분들 친구분들 지인분들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홍보하는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신청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 전부가 해당된다고 봐야죠. 그럼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인 그리고 그 가족, 친구, 가족의 지인, 친구. 에. 그럼 다 우리는 해당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냥 문자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에. 다 그냥 아시겠죠? 보내라는 얘기인 거죠, 문자를. 자, 단골집의 손님도 좋고요. 아, 그럼요.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방송놈들 많은데 한 분을 뽑아서 전화를 걸어버릴 겁니다. 네. 자,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 욜디와 균디가 노래를 부르면 그 뒤를 이어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단 제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방송놈들이 빵빠레를 울릴 때까지 노래를 그렇습니다. 불러주시면 성공이에요. 맞습니다. 태균이 형이 좋아하는 시간이죠. 빠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하! 노래를 마치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제가 까만 제 눈을 피하시는데 빠밤 할 때 저분이 안 했어요. 네, 빠밤 하고 뒤에 빠밤 빰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눈 부릅뜨고 있을 때가 다 일러줄 거야. 자 선물 보장. 누군지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제가 볼 때마다 놀라서 하시는데 예,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되고요.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3만 원. 7명이 성공하면 7만 원. 10명이 성공하면 10만 10만 원 뭐야 10만 원. 예, 예, 예. 그건 제 이름이고요.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고요.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왜 없어? 소세드! 왜 없어?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끝까지 안 하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야. 자.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지켜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샵에 1077 50원이요. 50원. 아 여기 다 속았고 완벽하게 낚였네요. 50원입니다. 자 여러분 전화 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연습해 볼게요. 아 장사하자.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가사 맞았어요. 만원 정립. 이렇게 하면 만원 정립이에요. 멜로디는 보긴 봅니다만은 그래도 가사 위주로 보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지금 약간 늘려서 불렸는데도 가사가 맞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맞춘 겁니다. 만원 적립됩니다. 자 소성민과 함께하는 행방행진 노래 이어부르기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샵 1077 오시면 김문자는 100원 합쳐서 150원 10만! 뭘 하려고 그랬죠 지금. 야, 분리판 돌려주시죠. 자 갑니다. 첫 번째 번호입니다. 첫 번째 번호 몇 번? 첫 번째 번호 오, 첫 번 문제부터 럭키 세븐이 나왔습니다. 7번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세븐. 치열이 칠. 치열. 치열이 칠. 치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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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번이죠. 세븐. 치열번.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몇 분이셨어요? 7? 7. 자, 오늘은 이제 문제를 먼저 소개하고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3217님입니다. 7번 끝자리 번호죠. 인천 부평시장 앞에서 좋은 삼계탕 시 부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여름 동안 줄 서서 기다린 손님들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뜨거운 불 앞에서 진심을 다해 만드십니다. 아, 오늘이 상품권 사용 가능하고요. 많이 많이 먹으러 와주세요. 맛집 인정 대상 맛집입니다. 삼계탕 해외로 세계로 인천 부평시장 파이팅! 자 전화를 받을까요? 예, 좋은 삼계탕. 자, 좋은 삼계탕 씨 여기 보세요. 여보세요? 좋은 삼계탕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삼 연결됐어요. 예 갑니다. 걸투쇼예요? 네. 예 문자 읽어드린 거 들었어요? 아니 못 들었습니다. 아 일하느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래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물이 가요. 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거기 서 있을게 아닌데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내가 너의 곁에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옆에 서 있을게. 아 여기 아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도 뭐 좋은 삼계탕 뭐. 홍보가 좀 됐으니까요. 네네. 네. 자 뜰 수가 늘어났어요. 서 있기만 해도 힘이 되지만 그래도 이걸 해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다음 7번 9757님. 저는 과일 장사를 하는데 지금 추석 대목이라서 배달량이 엄청 많아요. 아. 그리고 창원에 있는 삼계 과일 나라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삼계 과일 나라. 네, 여기에요. 바쁜데 전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뭐 포장하신다고 되게 힘드실 텐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손잡아줄게. 아니 누구 손?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두 손 잡아. 아니 한 번만 더. 두 손 아니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누구의 손?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 너의 손을 잡아줄게. 정리해 보세요. 맞아요. 야, 을을 빼. 을만 빼면 돼.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 너의 손을 잡아. 을을 빼라고. 을을 빼라고. 그걸 빼라고.
너의 빼라고. 다시 할게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 손 잡아. 너! 줄게. 아니, 얼마 빼라 그랬잖아. 딴 걸 왜 또 빼? 너 손 잡아 줄게. 소상공인이 뭐 내가 화병 나겠다. 은은 두세요. 은은 두라고. 은은 두. 혼자 마지막 마지막.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제발. 너 손 잡아 줄게. 이상하잖아요. 너 손 잡아 줄게가. 아, 나 손 잡아. 진짜 마지막. 자, 진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아까 거 맞았어. 근데 아니, 지금 전 국민적으로 되게 답답해하고 당신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 미치겠어요. 을만 빼라고 했거든요. 예, 자 갑니다. 혼자라는 제발.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 손 잡. 너 손 잡아. 아니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이? 내가 너 손 잡아 줄 거야. 뭐가 하나 들어가야지. 너의 손 잡아 줄게. 나. 아유. 저기요. 예. 정말 완전 떠먹여 드렸어. 이거는 다 씹어서 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바쁜데도 과일 장사 많이 바쁘죠? 예, 예. 너무 지금 많이 바쁘네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 배달 중에 딱 맞춰서 받았네요. 배달 제가. 중에. 아, 예, 예. 요새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지금 사과하고 배가 많이 나갑니다. 아, 사과하고 배. 사과하고 배 많이 예. 가격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와, 요즘 얼마예요? 사과 한 박스에? 오늘 뭐 시세로 다 틀린데 오늘은 한 5만 5천 원, 뭐 6만 원 이렇게. 배는? 배도 한 6만 원, 5만 5천 원 정도. 와, 많이 비쌌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도 기회를 많이 드린 거 알죠? 예. 예, 저희가 손 꽉 잡아줬어요. 예, 예, 내가 너 손 잡아줄게 이상한 거예요. 예. 예. 아이고 떨리네요. 아, 네. 제가 저도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알 것 같아요. 아, 이 손 잡아도 되나 할까? 그러니까 뭐 중간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 예.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하세요. 예. 자, 이제 만 원 됐어. 오늘 최대한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만 원이에요. 자, 다음 번호는요. 몇 번이에요? 자, 두 번째 번호는 9번입니다. 9번. 9번에 해당하는 문자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소상공인과 관련된 문자. 먼저 자, 4909님의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까는 한 달째 주머니 속옷 판매 중입니다. 주니어 속옷. 아, 주머니 속옷. 주머니 속옷은 뭐지? 야, 주머니 속옷이 뭔가 했어. 아, 주머니 넣고 다니는 속옷인가? 아, 속옷에 주머니가 달린 건가? 나 이거 생각했어. 읽으면서도 주니어 속옷 판매 중입니다. 이렇게 장사가 힘든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손님이 없어서 맨날 앞가게 사장님과 눈싸움 중입니다. 아이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다. 네. 초중고 자녀를 두신 분들 연수구 항나래 인천이죠. 항나래로 6번 길 7로 오세요 하셨네요. 네. 자,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상호를 안 써주셨네요. 상호를 안 써주시고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네. 주니어 속옷 주머니 속옷이 뭐냐. 여보세요? 네네. 갈 길이 멀기에 서글픈 나는 지금 맨발에 청춘 나 하지만 여기서 막 달리다가 이거 안 할 거야. 나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아, 맞아. 근데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연수구 항나래로 6번 길 7로 기억해 주시고 주니어 속옷, 주머니 속옷 아니에요. 예, 안타깝습니다. 아... 자, 다음 문자를 소개해 주시죠. 네, 2389님이신데 부산 문현동에서 떡케이크 공방하고 있어요. 명절이나 어린이날 시즌에는 오란다, 호두정과
도라지 전가 등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어제 컬투쇼 효과인지 이번 추석은 오란다가 제일 잘 팔려요. 네. 아, 어제 컬투쇼에서 오란다 얘기를 했나 봐요. 어저께 최지훈 씨 팬분들이 방청객들 다 나눠주고 오란다를 사 갖고 오셔 갖고 오란다 얘기를 했어요. 오란다에 저기 막 그 김 같은 것도 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청 행복하려면 방청 오란다. 아, 방청 오란다. 여보세요. 문현동이죠? 네. 네, 떡케이 공방이죠? 맞아요. 자, 일단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네. 갈 길이 멀기에서 급은 나는 지금 맨발에 정춘. 나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간다. 와다다다. 그렇지. 야, 2만 원 적립됐습니다. 야, 바로 맞추시네요. 어, 오란다가 좀 잘 팔려요? 아, 끊었구나. 5번. 자, 5번입니다. 5번으로 끝나는 소상공인 관련 문자 먼저 하나 읽어드리고 전화 연결합니다. 예. 야, 어려운 노래네요. 네. 어, 이분이에요. 1485님 살려주세요. 7개 지점 오픈했다가 다 망하고 지점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미친 쭈꾸미 대박나자. 아, 미친 쭈꾸미. 아, 쭈꾸미가 미쳤나봐요. 미친 쭈꾸미. 아, 쭈꾸미 맛있죠. 맛있죠. 쭈꾸미가 이제 머리에 좀 알이 차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밥이라 그러는데 그거 맛있죠. 쭈꾸미. 머리밥? 쭈꾸미를 삼겹살이랑 같이 묶어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 맛있는데. 그 쭈삼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 쭈삼. 아. 야, 바쁘신가 봐. 아, 쭈꾸미 다 먹고 마지막에 밥 비벼 먹으면 맛있는데 지금. 김해가지고. 아, 너무 맛있지. 아, 지금 전화를 한번 연결이 되지 않아. 아우. 아우, 저 받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 미친 쭈꾸미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미친 쭈꾸미. 안녕. 연결이 되지 않아. 미친 쭈꾸미 연결이 되지 않아. 대박나길 바랍니다. 4145님 충남 당진 합덕에 우리 엄마 가게에서 몇 명절 동안 전을 팔아요. 우리 가족이 먹는 거랑 똑같이 만드는 수제전 많이 찾아주세요. 박명숙 사장님 파이팅. 여기다 전화 걸어볼게요. 합덕입니다. 합덕. 합덕. 네. 합덕 덕이 많은 동네죠. 합덕. 여보세요. 충남 당진 합덕.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액진이 보여라. 아하, 제가 틀리게 불렀는데도 맞추셨어. 난 그대 그대서 뭐 에휴 네. 자, 지금 어머니 가게 상호가 뭐예요? 하나 분식이에요. 분식점인데 명절에만 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네, 약간 시골에 있는 그냥 작은 분식집인데 네. 뭐 어른들 오셔가지고 술도 드시고 그러거든요. 네, 전이 되게 맛있어서 그 명절마다 전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집에서 부치는 전 같겠다 진짜로. 맞아. 네, 진짜 저희가 먹는 거랑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가지고 하시거든요. 네. 진짜 맛있어요. 합덕의 하나 분식. 하나 분식.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자,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1번. 어, 여기 뒤로 왔나? 어? 소상공인이 전화 오는데. 자, 1번. 맞다, 1번. 아니, 아, 아니. 아, 이거 뭐 진동을 하세요. 아, 아니 근데 저는 야, 왔구나. 어허, 방청객분한테 왔구나 했는데. 자, 6801님. 네, 도봉구에서 맛있고 건강한 수제 피클을 만드는 피클다방직이랍니다. 피클다방. 채소값은 하늘을 치솟고 그렇다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기에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컬투쇼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많은 힘을 좀 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다 전화를 걸어볼게요. 네. 수제 피클을 전문으로 하는 네, 피클다방. 피클다방. 수제 피클. 여보세요. 에이, 거기 거기 미스터 여기 좀 봐봐 미스터 그러러 너 미스터 거기 맞아요? 에이, 거기 거기 미스터 여기 좀 봐봐 미스터 그래 바로 너 미스터 나나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바꿀게요. 저희가 정확히 몰라갖고요. 예예 예. 음을 정확히 몰라. 아, 죄송해요.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님 머리로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디 다 맞아요 다시 한 번만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님 목소리로 달콤한 목소리로 날 녹여줘 아니요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되게 뭔가 자 해볼게요 부드러운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니 목소리로 날 녹여줘 아니에요? 그게 두 개예요 두 개 날라 날 녹여줘 그게 있어 네 글자가 있어요 앞에 날 녹여줘 앞에 목소리로 날 녹여줘 이해는 알겠는데 왜 모르겠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내 귀에 캔디를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달콤한 목소리로 날 녹여줘 이거 아닌가? 맞네 날 녹여줘 앞에 네 글자가 있어 부드러운 목소리 그렇지 그래 부드러운데 맞아요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목소리로 녹여줘 이거야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이거구나 목소리로 날 녹여줘 이거예요 그 앞에 것만 맞추시면 되죠 자 이 여기다 전화해볼게요 네. 6921님 아내가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서 가정용 의료기 체험 매장 운영 중입니다. 남녀 요실금 치료, 자동 케겔 운동, 고주파 치료기 등 취급합니다. 부모님 효도 선물 체험하러 오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케겔 운동 중요하죠. 아 중요해요. 생방중에 자주 합니다. 지금 하고 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아무도 몰랐어. 똥꼬 힘. 여보세요.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날 부드럽게 녹여줘. 녹여준데? 아니 그러니까 녹여줘 앞에 한 글자가 있어요. 네. 내 귀에 누굴 녹일까요? 누굴 녹일까?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그렇죠. 좋다. 자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상공인들 충분히 많은 우리 상품권을 드리려고 했지만. 저희가 좀 노래도 서툰 게 있었고 여러 가지 그래도 홍보가 됐으니까 4만 원에서 만족하고 광고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지오디의 촛불 하나를 예,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아까 그분이 너 손 잡아줄게 너 손 네 손 네 손 네 손 너 손 잡아줄게가 아니고 너의 손 잡아줄게라는 걸 다시 한번 언제가 또 이 노래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지오디의 촛불 하나 예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들려드립니다 자 지치고 나올 때 다 같이 따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야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 응원송이에요. 촛불 하나. Come on.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어서 모여주세요 하루에 딱 2시간 최고의 쇼가 펼쳐집니다 따분함도 우후! 졸린 눈도 우후! 한 방에 날려줘요 컬투쇼 라라라라 친구들 스타출 컬투쇼 3부의 문이 열렸고요. 살맛나는 행복 쇼핑 동행 축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함께하는 컬투쇼 소상공인 기살리기 특집 살맛난다 살맛나 3부의 문을 엽니다.
3부 3부 여기 김동환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동행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지역 특산물부터 뷰티용품 생활용품 등 엄청 많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네네. 좋은 제품들 소개도 쫙 있고 각종 세일 이벤트들도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50% 그렇죠.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 제품들이 정말 좋은 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홍보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맞아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 358 하나님. 지지난주에 소개해주신 진해에 있는 나비의 꿈 고깃집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지지난주에. 그때 열심히 홍보해주신 덕분에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컬트쇼를 듣고 왔다고 손님들이 해주시면 서비스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비스도 팍팍 드렸답니다. 컬트쇼 너무 감사해요 하셨네요. 이런 게 진짜 소통의 방송 또 국민의 방송 아니겠습니까? 느끼는 거지만 제가 컬트쇼만 하는 게 없어요 진짜.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편이에요. 네. 어떻게든 방송놈들한테 선물을 뺏어서 여러분께 드려요. 4145님 아까 전화 연결되셨던 하나분식이에요. 아까 전 얘기하셨던 홍보 대박입니다. 합덕 사람 3명한테 연락 왔어요. 이번 추석 매출 대박 예감합니다. 엄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아까 엄마가 분식점 하시는데 전판다고 하신 분 바로 그분입니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나도 먹어보고 싶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 3명한테 연락이 벌써 네. 왔어요. 네. 자 4349님 아이고 전화를 안 해줘도 좋으니까 문자 한 번만 읽어주세요. 유유유유유유 대구 서문시장 근처 아진 미싱 우리 아빠 화이팅 꼼꼼하시고 경력도 많으세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저는. 아진 미싱 약간 옷 수선하시는 네, 수선 예. 수선하시는 거예요. 리폼도 해주시고 맞아요. 이렇게 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아이 좀 찾아주십시오. 아진 미싱 이렇게 뭐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를 네네. 53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미용실 며느리입니다. 79세 연세에도 아직도 시골에서 문정인의 미용실 하시는 저희 어머님. 와 79세신데 그럼 미용을 하시는 건가요? 예, 대단하죠. 동네 할머님들 머리 해주시고 간식도 나눠주시고 미용실이 동네 사랑방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겠다는 우리 열정 어머니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아, 저희도 응원합니다. 네, 문정인의 미용실 네. 네, 많이 가주시고요. 네. 자, 5152님. 저희 시댁과 남편은 100% 국산 콩으로 된장을 만들어요. 방부제를 1도 넣지 않은 저희 아버님 박사님께서 만드시는 고령 대가야 우륵식품 된장. 대가야 우륵식품 된장. 진짜 맛있습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 아, 고령 대가야 우륵식품 된장. 예, 이렇게 사투리는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나? 고령 대가야 우륵식품 된장입니다. 아 예, 아 좋았어, 억양 좋았어요. 예, 고령 대가야 우륵식품 된장. 진짜 맛있다고 합니다. 자, 5001번. 5001번. 제주도에서 오픈한 지 1년 정도 된 숙소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손님이 거의 없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제주에 오실 분들, 제주 동쪽에 있는 1713인 제주에서 쉬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뭐 휴가를 얼마 전에 제주로 갔다 왔는데 네. 너무 덥고 예 지금 뭐 저기 조용하더라고 제주가 아 진짜 예, 예 그래서 다들 파이팅입니다 제주든 네. 어디든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 파이팅이에요 네. 자 5238님 안녕하세요 종로 2가에 있는 종로 사진관입니다 광고할 돈이 없어서 광고를 못해 찾는 손님이 너무 없습니다 증명 사진 여권 사진 진짜 이쁘게 잘 찍는데 더 많은 손님이 오셔서 이쁘게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종로 사진 진짜 역사가 좀 깊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종로 사진관 예. 그 종로 2가에 있는 종로 사진관 예. 종로 2가 있는 종로 사진관 월요일은 쉰데요 아 이건 뭐 약국이구나 진짜 잘 찍는데 설명할 방법은 없 광고 약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진짜 잘 찍는데 야, 셔터 막 눌렀다 하면은 명작인데 예, 예. 나오면 장난 아닌데 예. 종로 사진관 258 하나님 평택에서 조그만 양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밀려서 많이 힘들지만 평택 쌀로 정석껏 만들고 있습니다. 평택 벗 막걸리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평택 벗 막걸리 좋다. 네. 막걸리 이름이 벗이야. 벗 친구죠. 벗 네. 막걸리. 야. 자 1986님 저는 아버지가 공주에서 밤 농사를 지으셔서 이번 추석에는 계속 밤을 주어야 해요. 호랑이 농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호랑이 농원 밤. 호랑이 농원 밤. 밤은 하면 또 공주 아니겠습니까? 아, 네, 공주 맞습니다. 밤. 옛날에 같이 주셨던 기억도 나요 저도. 예. 발로 이렇게 까가 막 까시 다 끌리고. 그뭐 예. 지나가 나무 밑에
그때 지나가다가 밤송이 하나 떨어져 딱 떨어지잖아. 와 여기 진짜 아프다. 한번 맞아봤네. 어 그래서 그래서 커졌나? 네. 자 잠시 후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장님 노래자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상품 소개하고요. 광고 듣고 바로 진행할게요. 카스쇼에서 네.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자동증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구 사이버 대구 대학교에서 노트북.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지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예뻐지는 시간 유앤아이 에스테틱에서 레이덤 기초 화장품 세트. 건강한 한팩의 콩 기꼬만에서 식물성 단백질 두유 4종. 자외선 차단은 프레임하우스에서 국내 생산 고급 쿨토시. 동원 FMB 양반에서 비빔드밥. 웰리일리 워터플랜드에서 워터파크 입장권. 유구자조금에서 국내산 소고기 유구 세터.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 유구자조금. 자 신태인 농협에서 빛깔 좋고 맛깔 좋은 단풍 고춧가루를 드립니다. 광고요.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컬투쇼 사장님 노래 자랑. 자,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인 여러분, 해외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푸른 대를 가르는 외양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목동 SBS 1층 컬투쇼 스튜디오를 찾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컬투쇼 사장님 노래 자랑 사회 담당 테크니가 인사부터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컬투쇼 사장님 노래자랑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냉철한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쇼미더머니 6에 참가하시고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약한 목요일의 아기 하네씨. 아이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인 여러분, 그리고 해외 자원봉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쇼미더머니 6에서 활약을 하고 다년간 멘토로 활약한 애기 하나입니다. 응애예요. 이야.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뭐 하는 예전 노래방이랑 다르게 오늘 네. 그냥 노래자랑이 아니고 아우. 회장님,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아니고요. 바로 사장님 노래자랑입니다. 사장님 노래자랑. 우리 회사 제품은 내가 직접 홍보하겠다. 덤으로 내 가창력도 뽐내고 싶다. 아시는 그런 사장님들을 제가 엄선해서 모셨습니다. 네? 평소 심사 기준도 평소랑은 좀 달라요. 뭐죠? 한혜 씨. 일단 타이틀이 노래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가창력이나 뭐 퍼포먼스 이게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품 홍보에 대한 사장님의 열정 점수도 포함해서 심사합니다. 야, 역시 제품의 네. 진심인 사장님. 역시 그렇죠. 가수의 오디션 프로그램 멘토로 활약하시는 우리 하네씨. 네. 예, 예. 저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아, 그랬어요?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1등 선물이 뭔지 발표해야겠죠. 저희들의 치열한 심사에서 살아남은 영예 1등에게는요. 영예 1등 사장님한테는 1등에게는요. 설마 이거를 무려 158,000의 팔로워를 아니 158,000이 뭐예요? 158,000이 뭐야? 눈이 왜 안 겪게 하지? 158,000의 팔로워를 보유한 컬투쇼 공식 SNS에 상단 고정으로 일주일 동안 제품 홍보글을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5만 8천에 네. 게시물로 올라간다는 거는 게시물에 일주일 맞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아니, 홍보 효과죠. 158천도 뭐 외국식 표기로 틀리진 않았어요. 뭐 그렇죠. 네. 뭐 이래나 전에 매 한 가지. 이래나 매 한 가지인데 사실 우리 블랙핑크의 또 제니 양이 네. SNS 게시물 하나당 이 맞아요? 7억을 받는다. 맞아요. 거니까. 진짜? 거기에 광고 올리는데? 예. 팔로워 수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측정. 네네네. 물론 뭐 컬투쇼가 SNS가 뭐 그 정도 영향력까지는 아닌데.
저희는 무상으로 해드린다는 점. 무상으로 해. 전국민 방송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게시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해서 한다는 거. 홍보 효과가. 제가 따라가서 거기서 하트를 누를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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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효과가 대단할 거예요. 이렇게 걸면은 몇백만 원에 그걸 줘야 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나오시는 사장님들이 해외 진출에도 멋지게 성공하신 분들이거든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은 팔로우를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엄청난 팁도 갖고 오셨다니까 네. 예, 함께 귀 기울여 주십시오. 네, 또 참가자들의 노래를 듣고 재미난 심사평 보내주시면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이거 또 이걸 주시네요. 정말 멋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쏘겠습니다. 아. 네. 아, 이 와중에 갑자기 추석을 앞두고 문자가 아, 이 사람은 이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 우리 방송 안 듣고 계속 궁금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트 바닐라라는 분이 한해 치열 균디님은 어떤 송편파신가요? 깨판가요? 콩판가요? 아~ 빨리 이걸 대답해주고 이 사람 네, 궁금증을 없애줘야 돼요. 네. 나는 깨파. 저는 깨파입니다. 저도 깨파. 어 뭐야 삼깨파. 삼깨파. 궁금증 해소. 자, 민트 네. 바닐라님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네. 자. 한 해에도 회사님이 지금 이사님이잖아요. 브랜뉴 뮤직에. 네, 저희 회사 이사이긴 하죠. 직원들한테 명절에 선물 돌립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아니, 회사에서 뭘 돌릴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어. 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 이사까지는 간부는 안 주죠. 그러니까요. 아, 저희 뭐 아, 열심히. 아, 그런 거예요? 아이, 괜히 줬네. 어, 간부도 줬어? 다 주죠. 아, 다 줘야지. 아. 뭐 돌려요? 우리 여기 회사 여기 사장님이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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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번에 추석에 뭐 나갔어요? 네, 아니 저는 뭐 굴비부터 해서 우리는 이제 LA 갈비. 아 LA 갈비 맞죠? 아 태균 형이 저 LA 갈비 저 보내주셨어요. 어. 그래서 아 너무 맛있게. 태균 형이 저는 못 받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이게 이유가 이사는 안 돼요. 아 이사는 안 돼요. 죄송해요. 예, 이사.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좀 어색하게 됐네요. 예. 저도 아니 사장님 노래 자랑. 사장님 노래자랑 얼마에 한 번씩 열립니까? 사장님 노래장이요? 이거 예.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이에요? 저도 이제 내년에 승진해가지고 참가하겠습니다. 어, 제가 근데... 스스로 타가야겠어요 상품을. 예, 예, 뭐 라이머 대표님 안 챙겨주니까. 네. 잘 만나는 행복 쇼핑 동행 축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함께하는 컬투쇼 소상공인 사장님 기살리기 특집 잘 만나 컬투쇼 사장님 노래자랑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분부터 모셔보죠.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온 우땡퍼니입니다. 우땡퍼니. 저희 우땡퍼니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일단 함께... 성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차수민이라고 합니다. 차 사장님. 네. 차 사장님.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차 대표님. 저희 우땡퍼니는 제주도에서 화장품 생산하고 있고요. 어.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같이 재미있게 생산하고 있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어, 진짜 뭘 생산하고 계십니까?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 있습니다. 화장품 중에도 이제 주력성 오늘 뭘 갖고 나왔어요? 오늘은 나오는... 립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립밤. 네. 아, 정말 밤낮 없이 저는 뭐 계속 좀 떠들고 있는 이 저로서는 이 립밤이 진짜로 그렇죠. 네. 계속 마르잖아요. 유난류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입술 면적이 넓어가지고 좀 네. 필요한 스타일인데. 저도 많이 건조해가지고. 네. 아니 일본, 대만, 싱가포르까지 수출을 좀. 어 진짜요? 네. 운 좋게도 잘 해결돼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아,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일이 잘 풀려가지고. 잘 풀려서. 네, 풀렸어요. 예, 예. 우와.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해외로 네. 팔로우를 뜯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제주도에 오시면은 저희 제품이 전 제주도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일본 바이어분이 우연히 제주도에 놀러 오셨다가 저희 제품을 사서 써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람회에 나가서 우연히 저희 제품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랑 미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출 계약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야, 제품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죠. 야. 야, 쉽지 않을 텐데. 해외 진출하고 나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한 4배 정도 야. 상승했습니다. 와. 내수만 할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네, 일본을 예를 들자면 뭐 마땡땡 백화점 그다음에 도쿄 핸땡 뭐 코스메키땡 같은 데 저희 200군데 넘게 지금 매장 입점해 있거든요. 와. 200군데. 매출이 제일 좋은 곳은 어디예요? 나라 중에? 아무래도 일본이 제일 좋습니다. 일본이 제일 좋고.
또 K-뷰티에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해외에서. 앞으로는 다른 어느 나라에 또 수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말레이시아랑 홍콩이랑 이미 계약은 했고요. 이야. 네, 그다음에 유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너무 바빠지신 사장님인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못 만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좀 해외 바이어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좀 꿀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요? 아무래도 꿀팁이라면은 뭐 좋은 제품력, 그다음 좋은 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무기죠. 무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립밤들이 대부분 다 수입 제품입니다. 아. 한국산은 거의 없으시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K뷰티랑 뭐 K컬처 같은 게 유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올라타서 저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순수 한국 원료들로 만들어진. 그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나오지 않은 원료도 있습니다. 나오지 않은 귀한 원료를 네네네. 썼다는 네네. 말씀 같아요. 섞여 있구나. 이 와중에 네. 황숙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야 노래 잘하게 생기.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게 생기심. 예. 노래 잘하게 생기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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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딴거 필요 없고. 박현빈의 곤드레만드레 준비했습니다. 느낌 있어. 약간 있는데 얼굴에 약간 있어요. 아니, 눈이 부리부리한 게. 약간 네. 박현빈 눈 있잖아요. 박현빈 눈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두 손 쓰실 것 같아요. 박현빈 눈, 황재성 눈, 뭐 그런 눈이에요. 약간 있으면 그리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저 이따가 노래 잘하시구나 저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네. 후반부는 저거 바르고 방송해야지. 자, 그러면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예, 사수민의 곤드레 만드레. 아, 긴장되실 텐데 이게. 첫 번째 주제가 제일 떨려요. Let's go. 예.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소상공인 모두 힘내십시오 화이팅! 것은 없다지만 사랑으로 감싸줄게 진심 어린 마음 하나 나는 너를 사랑해 비 오는 날 흐린 날도 햇살처럼 안아줄게 너의 흔들리는 사랑을 꽃으로 피워줘 너를 울리진 않을 거야 너의 여자로 만들 거야 내겐 언제나 너뿐이야 웃으며 내게 돌아와줘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나의 심장이 먹기 전에 제발 돌아와 야 노래 잘하시네 야 노래 너무 잘하신다 박현빈 씨와 심지어 목소리도 좀 비슷해요 약간의 그 코창력과 코창력 두상의 중간 네. 만족하십니까 본인? 너무 떨리네요. 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 네. 첫 번째 주자로는 제일 떨리는데. 우리 9413님도 어머 뭐야 제품 PR은 수줍게 해놓고 노래는 파워풀하잖아. 맞아. 아주 수줍게 하셔놓고. 맞아. 이 문자 이게 먼저 이렇게 보냈어. 오일오사님께서 화장품 재료도 곤드레로 쓰이나요? 예. 다음에 그래서... 곤드레 립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받아주시네요. 곤드레 립밤을 만드시네요. 0066 자, 립밤 대표라시길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거 부르실 줄 알았는데 아니넹 하셨네요. 네. 자, 우리 어떠셨는지 우리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두 분이. 일단은 그 인트로에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 응원하는 멘트 파이팅! 참 좋았습니다. 가사는 좀 조금 있었고요. 네. 저는 그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가사를 부르시는데 그때 립밤을 보시더라고요. 아하. 디테일이 있네. 이 제품에 대한 뭔가 좀 디테일,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어서 네. 높은 점수 아마 예상하게 합니다. 예. 저도 이제 부르실 때 제품을 손에 꼭 쥐고 부르시더라고요. 네네네. 그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차수민 사장님 첫 번째 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분을 모십니다. 두 번째 분이신데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남이세요. 잘생기셨어요. 젊은 사장님. 잘생기셨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코스메틱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김현수 사장. 김 사장님. 네. 김 사장님 서울에서 오셨는데 경상도 어투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고향은 부산인데 서울 온 지 한 7년 정도 돼서 서울 말이지 않나요? 그래요. 진짜 7년밖에 안 되는데 20년 넘은 우리 황철 선수보다 예, 전혀 티가 안 납니다. 정확해요. 서울 말. 저는 좀 서울 말을 잘 쓰기 때문에. 예, 너무 표준어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흔한 경상도인의 착각을 보고 계십니다. 예. 같이 부산 사람이에요, 우리 한희 씨. 저도 부산 사람이라 반갑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김현수 회사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여성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창업할 때는 남성분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제 여성 브랜드를 운영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을 뽑아서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지금은 여성 직원이 있고 네, 여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끼리는 한계가 있었나 보죠?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상품을 지금 들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상품은 저희 셀땡버 브랜드의 헤어 오일 제품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앉아서 보니까 비가 오니까 머리가 다 부스스하세요. 그럴 때 헤어케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 제품은 8가지 식물성 오일이 함유돼 있어서 머릿결 케어에 아주 특화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제형 자체가 되게 워터리예요. 워터리하다. 그래서 이제 발림성이 좋고 끈적이거나 이제 뭉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구매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슨 홈쇼핑처럼 네. 다 만들어 오셨어. 아주 구매를 하고 싶으실 준비를 너무 잘하셨네. 주변에 올리브 땡을 가시거나 입점했군요. 네, 땡마트. 땡마트에 가시면 저희 제품 입점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또 있습니다. 네. 정면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잘 보여주세요. 네, 카메라. 여기 제가 그래도 컬투쇼 나오는데 그냥 나올 순 없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오늘 살맛나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보니까 할인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실 거예요. 할인이래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제가 할인을 60% 이상 걸어놨거든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추석 기간에 사시고 지금 유튜브 보시 카메라 어디죠? 지금 흔들만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캡처를 하시고 확대해서 이제 뭐 지인분들 통해서 접속해서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60% 할인. 네. 뭐 여기도 좀. 가만 있어봐요. 오케이. 할인 못 참지. 네, 할인 더 걸어 놓을 걸 그랬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사장님으로서 좀 임무가 있잖아요. 좋은 제품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이 또 중요한데 어떻게 브랜드 인지도를 좀 쌓으셨는지가 조금. 사실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젊은 조직이다 보니까 좀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 개발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지랑 영상 콘텐츠들을 지원받았고 그거를 SNS나 마케팅 채널 통해서 쌓아가다 보니 브랜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소기업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이미지 제작, 영상 제작, 그리고 유통 쪽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 개척까지 해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시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팁을 엄청 많이 갖고 오셨네요. 네. 많이 하셨네요. 우리 최경옥님께서 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가만히 좀 있으세요. 캡처하게라고. 정면 카메라, 정면 카메라에다가 QR 코드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좀 다시 한번 줌인해서 띄워놓을 테니까 10초만 잡아 놓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해외로 또 진출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해외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 10억을 달성하셨어요. 네. 저희가 작년에 매출이 35억 중에 10억이 해외에서 매출이 났었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가 이제 사실은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좀 유명해지는 브랜드가 돼서 K-뷰티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더 도움을 받고 저희도 많이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곤드레 만드레 부르셨던 우리 차 사장님이 경쟁사네요. 그죠? 그렇네요. 근데 또 경쟁이 있어야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뭐 혼자 오셨나요? 저희 공동대표분이랑 같이 왔는데 같이 오셨구나. 네네네. 같이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를 준비했는데 너무 떨리네요.
제품 내려놓으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아니면 그거 들고 노래를 부르셔도 이건 들고 제가 네. 이왕이면 또 올땡 네. 입점하셨으니까 네. 경사입니다 경사 캡처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퍼뜨려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 사장님의 하늘이 달리납니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아아 감사합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날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많은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다들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 어, 떨려 아니 뭐 일 안 하고 노래만 했나?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고 노래도 박자도 정확하고 네. 그죠 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네 혹시 지금 결혼은 안 하셨죠? 어, 네 예, 예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어, 네. 정말요? 지금 뭐 인스타라도 아.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예 장난이고요. 예, 예, 아니 지금 문자로도 관심을 좀 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8471 님이 셀땡버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핵 잘 생겼어요. 자 이성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삼, 예. 감사합니다. 실삼육군님께서 적극적인 사장님 덕분에 매출도 하늘을 달릴 것 같아요. 야. 감사합니다. 네. 8498님 와 젊은 사장님 우와 까르띠땡 시계 아니에요 하셨네요 아, 까르띠땡 야 돈 많이 버셨나봐요 잘 나가니까 열심히 또 벌어서? 했기 때문에 네. 성공의 상승 본인만을 위한 선물.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그래요. 선물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좀 귀여운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네. 귀여운 스타일 어떻게 좀 귀여운 스타일 좀 단발머리에 귀여운 스타일이죠. 아,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지금 다른 노래 자랑에 참가하시는 사장님이 네, 네. 본인의 단발머리를 네. 방금 만지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아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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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셨군요. 잘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뭐 심사평 간단하게. 아 저는 네. 일단은 노래가 너무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대표님의 인상처럼 되게 편안한 좀 무대를 볼 수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어울리는 무대였다? 이미지와 어울리는 무대였다 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여심을 흔드는 아 네.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2769님 잠깐 요거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 할인받으려고 부랴부랴 보라를 켰는데 제가 쓰는 제품이네요 우와 이미 쓰시고 계시구나 저 상품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겠어요 쿡쿡쿡 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미 유명한 상품이구나 자, 참가번호 2번 김현수 씨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 예. 자 이제 참가번호 3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또 유일한 여자 사장님이신데 네.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경 산골에서 온 문경미땡 대표 김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네. 문경미땡에서 네, 오신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회사를 잠깐 짧게 소개하자면 농업회사 법인인데 문경이 오미자의 특구 단지예요. 아, 오미자? 네, 오미자가 코로나 이후로 기관지의 최고인 거 잘 아실 거예요. 아, 오미자.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면서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원물부터 수확을 다 해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어르신들과 그리고 동네 청년들
오늘 청년 한 명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시골 마을이 없어지지 않게끔 제 고향 산골 마을에서 자그마한 공장을 하고 있고 현재 수출도 5개 국가에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 김 사장님 해외 바이어한테 뭐 수출 제안을 먼저 받았는데 우여곡절이 좀 많았다면서요. 네. 저희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을 14년 했던 사람이고 원장님이시구나. 네, 네. 그래서 어린이 선교 쪽에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시골에 와서 마을이 없어지지 않게끔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 말만 믿고 수출을 했다가 네, 좀 당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그래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국가 지원 이런 것들을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수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는데 뭐 코트라나 중기청 이런 데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우리 안내해 주신 그 판판대로에서 많은 것들을 소상공인에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딛고 소기업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정규직이 그 시골 마을이지만 정규직이 20명이에요. 와, 대단하시다. 정규직이 20명이요. 엄청 크다. 이번 추석 때는 어떤 선물이 나가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이 두 개예요. 산골 마을에서 김을 만든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미자로 만든 김, 오미자로 만든 주스 공장 그렇게 해서 김과 저기 주스가 같이 들어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저희들 오미자 김 네, 제가 들고 있는 건데 이게 오미자 김이에요. 네. 지금 네. 문자로도 이미 드셔보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5896님께서 앗 문경미 땡 저희 회사에서 위생지도 했던 곳이에요. 참 깨끗하고 맛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이구 갑자기 또 선물을. 저희가 점수를 매기기 전이거든요. 먼저 이게 저희한테 뇌물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유, 세상에. 방청객들한테까지 지금 오미자를 돌리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미자 김은 진짜 처음이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또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 또 100만 불 수출 계약을 또 따내셨다고. 나이스. 네. 축하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싱가포르에 가시면 최고 좋은 그 종합 쇼핑몰이 있을 거예요. NTU 땡이라는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트가 있는데 9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60개의 매장에 문경 미땡 이름으로 직접 한글로 써여 있어요. 저희 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뿌듯하네요. 정말 대단하시네. 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특별한 장기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바로 제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문경 미땡을 통해서 마르지 않은 우물을 만들어서 어린이 재단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아이고. 예, 그리고 각 세계국에 분명히 어려운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한테 예, 좀 뭔가 우리 그 한국에도 오고 한국 아이들을 또 해외도 보내고 그런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려면 문경미소가 잘 문경땡이 잘 돼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미소가 아름다운 뭐 문경에서 오셔서 네. 2831님께서 어린이집 원장님 맞으시네요. 말이 끊어질 듯 계속 이어짐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 잘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자 문경미땡 자 우리 사장님 김 사장님 오늘 김 대표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네 항상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먹는 젊은이의 여러분들과 함께 호응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 노래 오랜만이네. 남궁옥 분 씨 노래거든요. 네. 이게 네. 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3번 김경란 사장님의 꿈을 먹는 젊은이입니다.
아니 뭐 사장님들이 다 노래를 잘하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를 다 잘하시지? 깔끔하게 노래를 하시는데요. 네. 와. 아니 떨려서. 네. 4151님께서도 여기 개척교회 아니죠? 전도사님? 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교회 온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아, 교회 네. 다니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박한나 씨, 성공하실 만한 분이 네. 성공하신 것 같네요 하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심사. 예. 이슬기님께서 멋진 사장님 꿈을 응원합니다. 저도 사장님께 좋은 기운 한가득 받고 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해 심사평 듣겠습니다. 심사를 제가 뭔가 심사하기가 죄송스러운데. 아니 사실은 예. 저희 딸이. 네. 카톡이 왔어요. 한혜 씨 팬인데 정말요? 사인 좀 받아오든지 사진을 좀 찍어오든지 하라고. 아이고 또 공교롭게 심사평 전에. 와 이거 뭐야. 아유. 아니 영업 마인드가 엄청나시네. 점수 받기 전에 제가 주스를 받고.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네. 팔로우가 너무 없어서 산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해요. 심사평이 다시 만들어졌고요 저는. 네. 일단 굉장히 음색이 맑으세요. 아. 원래 또 그 어린이집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맑은 음색이 너무 전달이 잘 돼가지고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순수함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 네. 저도 뭐 비슷한 심사평인데 4757님이 이런 심사평을 해주셨어요. 우리 큰 동서 닮으셨어요. 갑자기 이런 오사령님 권사님이 동요 부르는 느낌이에요. 네. 이 동요라는 게 음정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근데 딱 정확히 딱딱 짚어주시니까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자, 네, 우리 참가번호 3번 김경란 씨 예.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네. 문경미땡 김 대표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라스트 참가자. 네. 어유 세상에. 운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팔뚝이 아주 네. 화가 나 있네요.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땡스칼 인터내셔널의 김태우입니다. 저희는 예 네 위셀 호땡이라는 스킨케어 브랜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케어 네네. 브랜드. 네 근데 예. 보통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를 가까이. 예예. 아, 예. 아 납득이... 서핑이나 이제 이런 해양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예. 사용하는 제품. 네네. 와 목이 많이 쉬셨네요. 왜 그래요? 아 여기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요. 방청하면서 아까 방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원래 안 그랬는데? 네. 얼마나 소리를 질리죠? 방청하시면서 웃다가 이래 목이 아니 근데 이분이 1인 사업자시고 사실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네. 유일하게 네. 제품 홍보 조금만 해도 되니까 노래 2절까지 완창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다고. 노래에 진심이신 분이고요. 아, 그게 이제 제품은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지만 노래는 여기서 한번 안 해보면 앞으로 할 일이 별로 없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네. 야 진짜로. 네. 아니 걸출쇼에서 웬만한 가수분들도 2절까지 부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네. 야 이분이 진짜 노래에 진심이네. 근데 오늘 목소리가 가서 예, 그래도 아쉽습니다. 일단 그래, 할 건 하셔야 되니까 예, 예, 예. 제품 홍보. 그래 어떤 제품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이 선스크린은 제가 그 등산하다가 만들게 됐어요. 아, 등산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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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타다가 눈이 따갑더라고요. 이 선크림 눈에 들어가니까.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따갑지 않게 이제 배합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눈 위에다 발라도 이렇게 땀이 나도 안 따가워요? 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아 이거 보여드리려고 라이브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요? 네. 마이크를 대셔야 돼요. 예, 네, 이게 항상 그 바이어 미팅하거나 할 때 우정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아, 혹시나 눈에 짜지 마시고. 예, 일부러 짜면 안 돼요. 눈 근처에 짤 겁니다. 아, 네. 이거 어떻게? 예, 예, 앞에 이게, 앞에. 이게 이렇게 끝에. 아마도 맞아요. 마이크를 든 상태에서 선크림을 짜볼 네. 기회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네. 발라도. 그렇게 발라도. 예, 예. 눈에다 지금 바르고 계셨어요. 눈 위에다 바르셨는데. 예, 그래서 사실 제가 떨려서 눈 안에 넣을까봐 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안 들어갔어요. 네. 살짝 스쳐갔어요. 네. 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오 진짜? 네. 오 세상에. 너무 많이 짜신 거 아니에요? 예. 아 한쪽만 말랐어요. 일부러 한쪽만. 지금 한쪽만 발라서 네. 무슨 팬텀 오브 오페라 가면 쓴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오페라 유령 예, 보는 것처럼. 예, 이렇게 발라도 예, 괜찮습니다. 아니 사장님 네? 머리에 다 묻었어요 지금. 예? 괜찮아요? 아이고 예, 머리 그냥 이제 무스처럼 넘기시네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저 정도 양으로 눈 근처에 저렇게 많이 바르면은 굉장히 따갑거든요. 따갑기 그러니까. 마련인데 예, 예. 전혀 안 따갑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수상 스포츠 하는 분들한테만 제가 영업을 하다가 예. 이게
그 육상 스포츠도 요즘에 좀 많이 그렇죠. 가끔... 요즘 막 뜨거운 햇빛 아래서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골프도 그렇고 예. 많이 있잖아요. 예. 기분 탓인데 오른쪽 눈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왼쪽 아 여기요? 예, 왼쪽 오른쪽. 아 제가 툭툭 쳐서 그래요. 아, 그, 아, 예. 아 그렇구나. 예. 아 맞다. 쳐서... 잘못 쳤구나. 예. 아 왼쪽도 약간 붉으시구나. 예. 예. 아, 제가 오해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무슨 재료인데 어떻게 안 따오고 아 이게 저희가 그 리프 세이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산호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산호보. 그, 예, 이게 그 옥시벤존하고 옥티녹세이트라는 두 가지 화학성분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뺐어요. 아, 그걸 빼버렸어. 예, 예. 그걸... 빼버렸더니 그렇다. 아, 내가 본 것 같은데. 예. 예. 저도 어디서 봤나 했더니 지금 김지영 씨하고 느낌이 비슷했는데 위장 크림 아니에요?라고. 제가. 내가 본 기억이 분명 있었어. 예, 네, 아 군대에서. 어. 아니 왜 거울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서요. 아니, 사장님이 몸도 좋으시고 이 구리 피부고 이래가지고 좀 퍼뜨려 볼게요. 제가 좀 예, 예. 옆으로. 아, 예. 아, 아이고 예. 이거. 오. 야. 이게 산호보 선크림이라고. 네.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 오, 그렇군. 산호보 선크림. 그거를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도. 나쁜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 일전에 말씀드린 그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는 물에 녹으면 이제 그 산호를 죽입니다. 어. 예, 근데 이제 아, 산호를 그, 보호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걸 빼면 어~ 우선은 그 리프세이프라고 해서 산호를 아, 리프세이프. 네, 네. 지금 수출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는 한 8개국 합니다. 오, 나이스. 그 저는 이제 1인 사업자니까 혼자 하잖아요. 그 1인 사업자. 원래 저도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코로나 겪으면서 조금 이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혼자 하니까 전 이제 영업이랑 마케팅만 하고요. CS나 물류는 이제 다 외주를 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수익을 조금 떨어뜨리고 이제 분할을 해서 일을 하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러면 네, 해외 진출까지 좀 목적으로 본인이 해외도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 한 3년 정도는 외국에서 그 주재원 생활을 좀 해서 아~ 조금 알고 있었고 그 저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네. 가셔가지고 얼굴 계속 바르고 막 눈 안 따갑죠? 네 이러면서. 인도네시아 작년 갔다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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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얀마 가셔가지고 눈 안 따갑죠? 이러면서 막 네, 네. 미얀마에서는 주재원 생활 좀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는 2024년에는 호주 시장에 진출하셨다. 와 네, 호주에 발주 나갔어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어, 넓게 넓게 이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호주는 일정 주는 반드시 써야 돼요 선크림. 안 쓸 수가 없어. 네, 법정. 아 법적으로. 네, 네. 그 호주는 우선 네, 선크림 들어가면 아주 블루 오션입니다. 맞아요. 그, 그런 곳이 예. 많잖아요. 예. 햇빛이 따가운 곳이. 예. 우리나라도 어느 생각부터인가 햇빛이 너무 따가워져. 따가워요, 따끔따끔해요. 발라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선크림 두 종류입니다. 유기자차, 무기자차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유기자차, 네. 무기자차. 저건 무기자예요. 아 무기자차. 무기자는 빛을 반사해서. 막는 거고 유기자는 우선 빛이 들어와서 안에서 녹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유기자는 더 바르는 거고 무기자는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거. 아 좋은 정보까지 이렇게 주시고. 이거는 하루에 한 번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됐어. 그나저나 우리 난 적으로 선택했어. 예. 형이 근데 3013님께서 질문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가 더 쉴 것 같다고 예, 노래 걱정된다라는 좀 이제 의견이 있거든요. 빠르게 좀 가봐야 될 것 같죠. 예. 예. 자 노래는 뭘 준비하셨나요? 아 조용필의 모나리자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모자리나라고 했어요. 모자리나요? 예. 모나리자요? 모나리자. 또 틀렸어요. 모나리자도 선크림을 바른 것처럼 얼굴이 하얗죠, 그죠? 예. 아 사장이 너무 웃기시다. 자 김태우 사장님의 노래 듣겠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김태우 사장님의 모나리자. 감사합니다. 이게 전주가 좀 길어서요. 네. 전주 때 홍보하세요, 홍보.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전주대 못 추는 춤이지만 춤을 자꾸 추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걸까 미소가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걸까 눈물이 없는 그대는 모나리자 추억만을 간직한 채 떠나기는 너무 아쉬워 끊임없이 속삭이며 그대 곁에 머물지만 이토록 아쉬워
청년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런 표정은 싫어 청년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야 완곡을 듣고 싶었지만 방청 때문에 목이 쉬셔갖고 맞아요. 사실 목보를 위해서 1절만 있었는데. 네, 괜찮죠? 예, 예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1394님께서 왜 마이크를 코에 대고 부르세요라고. 예, 너무 떨리니까요. 이렇게 네. 흔들려서 고정한 겁니다. 아, 코에 고정한 거야. 네. 코에 고정한 공교롭게 마이크에 선크림이 다 묻었어요. 노래를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선크림 선크림이 안 묻었네. 마이크에 선크림이 안 묻었었대. 대구 불렀는데. 야. 야. 대박이다 대박. 진짜 많이 바르셨거든요. 좋은 제품입니다. 묻어나지 않는다. 네. 자 4005님 이분은 홍보가 목적이 아니고 데뷔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0321님도 그 아빠 칠순 잔치 때 술 먹고 노래하던 사촌 오빠 같아요라고. 이분 정말 단호하게 보냈어요. 네. 김혜영님께서 단호하게 보냈어요. 춤추지 마요. 이게 단주가 너무 기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하고 사장님하고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장난도 많이 치시는 것 같고. 자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네. 예. 예. 자 심사평을 뭐 굳이 안 들어도 되겠죠? 예. 아, 너무 뭐 잘하셨어요. 저희 심사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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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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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집계를 해야 됩니다. 네 분 중에 과연 어떤 분에게 점수를 많이 줬고 저희가 집계를 하는 동안에 원래 이렇게 노래자랑이 집계하는 동안에 우리 초대 가수가 있죠. 네. 네 오늘 초대 가수는 심사위원 한혜 씨가. 네. 야호! 한혜. 아 근데 노래 이제 듣고 와야 돼요 그냥. 아 그래요? 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아 부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오버가 되면서 다음 기회. 그래요. 예. 오늘은 사장님들만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 사장님 돼서 꼭 돌아올게요. 예. 한혜 샴페인. 예. 안돼 Gotta get some bubbly Cola cider은 안 된다고 Don't 물으시자 천천히 Don't 생각하지 마 오늘 말은 지금부터 그냥 champagne tripping 자 한혜의 샴페인을 듣는 동안에 치열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심사위원들하고 저희하고 방송놈들하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반영해서 이 짧은 순간에 다 집계를 했어요. 네. 네. 영광의 1위가 정해졌는데요. 네. 자 1위를 발표해 주시죠. 걸트쇼 사장님 노래자랑 대망의 1위는요.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살맛 나는 행복 쇼핑 동행축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함께한 걸트쇼 사장님 노래자랑 1위는요. 바로! 먹는 젊은이를 부른 문경미 등의 김경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경란 씨에게는 걸트쇼 노래자랑 1위라는 명예로운 타이틀과 함께 제품 홍보글을 걸트쇼 SNS에 일주일 동안 무료로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산골에 있기 때문에 이런 SNS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산골도 저기 저 다 터지는데요. 다음에 꼭 오면 오세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대표님 좋으세요. 문경에 꼭 오세요. 예. 진짜.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컬투쇼를 통해서 우리 또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희망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 대한민국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윤봉길 씨께서 저 이분 노래 부를 때 울컥했어요. 그 왜요? 맑은 목소리 때문에. 감사해요. 마음이 맑으니까 목소리도 맑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유정 님께서도 모두 꿈을 꾸는 젊은이, 꿈을 이루는 젊은이가 되셔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사장님은 아직
젊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럼요. 아니 꿈을 꾸고 있다는 건 네. 나이와 상관없이 다 젊은이에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예, 예. 네. 자 오늘 감사드리면서 살맛 나는 행복 쇼핑 동행 축제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같이 이제 나눌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뭐 노래를 불러주시는 건 아니죠? 지금 앵콜송 아니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즐거워서.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황철 씨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행복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